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키입니다. 자, 오늘 1월 10일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았고, 어저께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74% 상승, 나스닥 0.81% 상승, 반도체 지수도 0.60% 상승하면서 다시 또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럽도 독일이 1.31% 상승, 나머지 뭐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니케이도 2.31% 상승 마감하면서 중동에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혹시 날지 모른다, 그런 우려를 일단 잠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전일 옵션 만기 연관돼서 좀 강하게 땡겼다 이겁니까? 조금 빠졌어요. 0.13%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09로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양호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라는 소식들 여러분들 좀 들었을 텐데요.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린다 그러면 국채라든지 금 쪽으로 강세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골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밀리고 있고, 폭등했던 오일도 지금 조정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1170원과 1150원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 높다 했는데, 하루 강하게 올라가더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환율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뉴스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하자면요.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 협정법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갈 테고요.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여왕의 재가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서명하기 위해서 워싱턴 방문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13일은 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 그런 날이죠. 다음 주도 좀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살인적인 경제 제재 승인했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어저께 이란이 테헤란 외곽 비행 중이던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그런 사실이 또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짜고 치기 고스톱 아니냐. 이란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니까 이란이 미리 이라크에 공군기지 그쪽에 미군 잘 없는 쪽으로 통보도 미리 해주고, 우리 이제 보복한다 뭐 이렇게 그것도 전화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피할 거 다 대피해 놓고 그죠? 어느 정도 체면은 세워줘야 되니까 폭격 이후에 이란에서는 미군이 80명 사망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대국민 담화 할 때는 미군 사상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짜고치기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시장 21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강하게 밀렸다, 그거보다 더 끌어당겼어요. 자, 참 상당한 변동성이다 싶은데, 오늘이 이제 전일 옵션 만기 물량들 막판에 좀 확 끌어당기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보여주듯이 조금 오늘 주춤할 것인지는 장기 예정돼 봐야 알 텐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는 0.0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2%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보자면요.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대거 축소했습니다. 카카오도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차익 실현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전부 차익 실현 다 하고요. 네이버 셀트리온으로 추가 매수 일부 더 들어가고 인버스로 코스피 코스닥 해칭 좀 걸어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수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그죠? 아직까지 완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전일 올라가서 그렇지 만약 밑으로 더확 쳐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펀드인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죠?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상승폭을 그죠? 능가하는 지수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능가하는 종목별 강세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버스는 말 그대로 해칭입니다. 올라간 폭만큼 빠질 텐데 그 부분만큼을 훨씬 상회하는 주식이 수익을 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인버스도 가져가는 전략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칭이거든요. 자, 안공님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올라갔어요. 자,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상당히 강세 지금 보이면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전일은 뭐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전 섹터가 거의 다 오르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좀 시원찮죠? 보이십니까? 이 업종 대표주들 지금,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제약바이오, 하락했던 부분 그대로 많이 해냈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17,000원 이상. 지금 상승했다가 18만원권까지 정도 갔다가 좀 밀려주는 모습인데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하고 네이버에 지금 주력으로 싣고 있어요. 혜영 반가반가. 용핑님. 용핑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저한테 그죠?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신데 본인 단가가 너무 높아요. 65,000원 가려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자, 갈지 안 갈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240일에서 저항받을 때 청산하고 5일선 무너뜨릴 때 청산하라고 저는 의견을 계속 바이오 핫세븐에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매수한 단가가 여기라면 뭐 크게 빠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들 사고 팔고를 하는 것이 결코 쭉 들어간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지지저항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좀 실행에 옮겨줘야 수익률 더잘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월성 무너뜨리면 던져야 되거든요. 안 던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 휴젤 양호한 편이고 HLB 21선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양호한 모습이고 헬릭스미스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지지부진하고. 신라젠도 문의 주셨던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강하게 상한가 동반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여기 위를 돌파해야 됩니다. 18,000원 이상을 돌파해내야만 이제 제법 이격이 있는 3만원 중후반대까지도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어저께 바이오 핫세븐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짚어나가자면요. 메지온도 양호한 모습으로 일단 다시 이평선이 올라탔고요. HLB 생명과학도 양호. 자, 메디톡스도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이고요. 메디포스트 양호합니다. 양호. 그죠?
ABL 바이오도 조정 충분히 받았고, 어저께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20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양호한 흐름. 시트리비한테는 조금 상승 탄력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리버리도 양호한 상황. 젠백스. 여기 전고점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이제 중요 관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패스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래? 닥터케에게 물어보신다면 살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만 해도 벌써 몇 종목입니까? 뭐 인버스는 뺀다 하더라도 그죠? 벌써 8종목이거든요. 자, RFHIC도 반등은 일단 나옵니다. 여기 35,000건 정도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여러분들께 11만 7천원에 살수 있다 의견 제시한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죠? LG 이노텍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추천한 종목들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야, 삼성전자 강해. 강합니다. 눌려주면 다시 접근하면 돼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토해내기 싫고 적당히 그냥 수익 중에서 위험관리 했습니다. 야, 근데 너무 강하네요. 은꽁님, 요 웃음 따라한다 이 말입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다 차별화 될 것이다 라는 전략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하고요. 카카오도 진짜 강해. 전부 다 눌려주면 다시 매수 진입할 거예요. 네이버 추가 매수 의견 퍼펙트. 여기서 18만은 여기 그죠? 여기 초반에 4억을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어저께도 4억을 했습니다. 자, 은꽁님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야. 셀트리온도 4 했는데 올라갑니다. 예야. 닥터케이가 최근에 셀트리온 방송한 이후로 가장 강하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추가로 더 강하게 하락하기보다는 그죠? 추가 상승 여력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그랜드 볼륨에서 연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뭐 기술 이전 내지는 기술 이전이 셀트리온이 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뭐 판매 계약이라든지 좋은 부분 있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은꽁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 홀딩, RFHIC 가지고 있죠. 홀딩입니다. 전략 드렸는데 한번더 체크해 드리죠. 혹시나 들으시다가 이거 마이크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니터를 해보니까 조금 소리가 작은 듯한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상단까지 들고 가세요. 55,000원 여기 가면 끊어요. 아시겠죠? RFHIC는 35,000원권 정도 가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신 분이 절반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볼수 있거든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 드린다 이런 이야기는 약속 못 해요. 하지만 방송 듣고 참고해서 벌은 분이 많을지 잃은 분이 많을지는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이상한 뭐 이런 애들처럼 5000% 가네 뭐보다 5000% 더갈 종목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따위는 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 여러분들 욕해 주셔야 돼요. 동종업계 있긴 하지만 욕해 줘야 돼요. 사람들 현혹하는 거거든요. 최고로 싫어합니다. 자, 이거 실화 맞습니까?
코스닥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죠? 지수는 상승인데 코스닥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과하게 올랐다 이거거든요. 그죠? 은꽁님, 코스닥 인플레이션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올라가면 세 개 다 플러스. 어저께 처음으로, 그죠? 제가 제시한 부분, 하루만 세 개 다 플러스 맛봅니다. 오, 예이야. 자, 인버스는 그냥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야,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맞아요. 그죠? 자동차도 반등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도 비교적 괜찮아요. 조선 괜찮습니다. 조선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이런 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죠. 통신주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죠? 철강주 이런 거 이야기 한 번을 안 해요. 주도주는 IT 전기전자고 휴대폰 부품입니다. 그리고 중국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수소차 난리가 났네. 2차 전지 쪽으로도 슬슬슬슬 돌아서는 거 보여요. 사막 컨덴서 제가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뒀는데 좀 아까워요. 좀 아쉽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많이 올랐고. 그것은 제 관심 종목군을 휴대폰으로 다 옮겨놓은 분들은 증인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사막 컨덴서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그죠? 어저께 갑자기 넣었는지 며칠 전에 넣어놨는지 보십시오. 여기 딱 돌파하는 거 딱 보고 딱 넣어놨어. 그죠? 와우, 대박. 은꽁님, 이러한 포인트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이러한 포인트 찾아라 이겁니다. 상승 전환,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거든요. 이렇게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니다. 거의 확률 되게 높아요. 그거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돌려가면서 관심 종목군을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돌려가면서,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못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눌려주는 20일권역에 눌려주는 거 찾아가면 돼요. 뭐처럼? 이런 것처럼 삼성전기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서 와, 사야 되는데 못 샀죠? 여기 눌려주면 117,000 여기 사 이러지 않습니까? 20일 지지권에 눌림목 흐르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사실 사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번 더 쳐지면 사겠다는데 메롱하고 올라가 버리네. 그죠? LG노텍도 마찬가지예요. LG노텍도 다 20일인 거네. 다 기회를 줘요. 그러면 거기서 사면 되는데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 놓으면 꼭대기에서 자꾸 사니까 물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눌림목 구간에 이평선하고 딱 붙은 구간에 산다. 간단하게 밑에 이렇게 꼬꼬라지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꼬꾸라지 있을 때 말고, 이렇게 꼬꾸라지 있을 때 말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꼭대기 말고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 20일 이평선하고 붙었을 때 사면 수익날 확률 훨씬 높아요. 아시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시면 수익 잘 나요. 와, 코스피 진짜 강하네. 근데 자, 다음 좋죠. 그죠? 주포가 인버스가 아니고 주포는 주식입니다. 그죠? 어저께 채팅방에 나왔다시피 이야기 들었다시피, 그죠? 주식 70%고 인버스 15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네이버하고 셀티언하고 올라갈 때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는 매수세 들어옵니다. 저 매수세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물량이겠죠. 한번 챙겨보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은, 300억 규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20억 규모 매도. 와, 이 삼성 전자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잘 가. LG 노텍 더 잘 가. 와우. 야, 대박이야, 진짜. 이건 좀 아쉽습니다. 시장만 조금만 분위기가 좋았으면 무조건 사는 자리인데, 이 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눌려주면 들어가려고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지금 뭐 일 안 하고 전쟁 난에 만에 하고 있는데, 그죠? 자, 바이오 오늘 약세 보입니다. 퐁당퐁당 예상한다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공매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점부에 분명히 공매도 애들은 또 때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좀 빠지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그 매도 폭이 커져가지고 같이 막 옆에서 매도 때리면 또 밑에서 적당히 매도 때린 거 다시 환매수 좀 적당히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간다 싶으면 그 공매도 때린 거 청산해가지고 또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에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상승 물량보다는 그러한 공매도에 단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추가 상승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추가 상승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좀 먹었다 싶으니까 뭐 공매든 단타든 올라오면 그냥 끊어내고 끊어내는 그런 단타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바이오에 많이 붙어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 듭니다. 와우, 삼성전자 진짜 세다, 세다. 은꽁님, 돈 남은 거 있죠? 돈 남은 거 여기 코스닥 인버스 맞아 베팅. 재밌는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하게 반등 많이 올라왔으니 좀 주춤할 수 있다 싶어서 해칭 들어오는 사람도 좀 있어요. 지금 코스닥이 0.37% 오르고 있는데 안 빠져요, 인버스가. 그죠? 보이시죠? 물론 선물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선물하고 현물의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조금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같이 좀 빠지네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코스닥도 여기 한꺼번에 치고 올라간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조정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 코스닥이 수급이 안 좋아요. 어저께 외국인 확 들어온 거 이거, 그죠? 이거는, 그죠? 바이오 쪽에 뭐 공매도 회수 물량이든지 뭐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지는 잘 파악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다른 부분 지속적으로 매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제가 장중에 외국인 수급 현황 봤을 때
주도적 군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안 들어왔어요. 제가 판단해 보기는. 자, 코스피는 20일 딱 붙었어. 일단 코스피는 딱 붙었는데 여기 위로 일단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2215.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갈 것인지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상단 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전고점이고 하니까 조금 왔다 갔다 좀 숨고르기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환율 양호. 1159원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여기 위를 19만원을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시속 상승형이거든요. 이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위로 가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성장성이 지금 대단한 회사거든요. 네이버 페이에, 그죠? 네이버 파이낸셜입니까? 그쪽에 미래셋에서 지금 8천억 투자도 돼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자회사 라인에, 그죠? 야후 재팬과의 5대5 합병, 1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기업이 이제 탄생되는 것이고요. 네이버, 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단순한 인터넷 관련 기업이 아니라 이제 핀테크, 그죠? 금융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큰 보석을 한 수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자, 토끼님은 카카오 잘 가네요 하니까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월선 확 무너지면 좀 챙겨야 돼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홀딩 가능합니다. 5일선 딱 무너진다 그러면 챙기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이평선 지지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매수하면 돼요. 다 던질 필요는 없고 강도에 따라서, 그죠? 적당하니 훼손되는 것 같으면 나도 적당히 매도. 강하게 밀린다면 나도 강하게 매도. Understand?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돼요.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 던질 필요는 없고, 남겨두는 물량의 비중을 어떻게 하라는 거 이야기 들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면 다시 사놓아요. 다시. 그러면 됩니다. 핀추님이 많이 아프신가? 독감 걸렸다 했는데.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다 그러던데. 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지금 출력되고 있는 방송 음성 크기 괜찮다. 1번. 아니야, 좀 작은 것 같다 평소보다. 2번. 괜찮은 것 같네요. 바이오는 밀리는 거 봐. 이러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바이오 잘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먹어낼 확률보다 못 먹어낼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와, 셀트리온도 같이 밀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사면 안 되고 적당히 눌림목에서 사야 되는데, 그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물려가지고 막 고생해요. 어저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HLB도. 그죠? 10%가 뭐냐, 10%가. 10%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더 가면 좋은데,
밑으로 쳐져버리면 그냥 10% 까지는 거 이틀 3일 만에 그냥 까져버려요. 그러니까 참 저는 코스닥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셀트리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을 혜용이가 증인이겠지. 이렇게 그래도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했고요. 15만 4천원. 여기 중장기에도 된다.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중장기 만약에 그냥 다 패스하고 위에 있다면 그냥 가지고 있다면 여기 사들어왔으면 아직도 위에요. 아직도 위. 그죠? 바닥을 큰 의미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생각해도 이 바이오하면 셀트리온인데 너무 이해관계가 충돌이 많이 돼요. 무슨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하고 너무 충돌 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 심하고 여러분들 참 이거 제가 지켜본 주식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켜본 주식 중에 가장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요. 비정상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돌파를 했으면요 시장이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그죠? 여기도 보면 돌아서는데 다다가 확 무너지고 무너져도 그냥 안 무너져요. 그냥 대박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고 정신 못 차리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나 좀 길게는 15만 5천원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됩니다만 그죠? 이렇게 저점을 자꾸 이렇게 높여 나가기 때문에 13만 5천원권 그 다음에 15만 5천원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만원권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시장이 밑으로 박살만 안 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겠죠.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같이 바이오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한다면 그죠? 누가 뭐래도 바이오엔 또 셀트리온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슬슬슬 사들어와요. 그죠? 뭐 흔들리든 말든 그냥 사들어옵니다. 슬슬슬슬 사들어옵니다. 자, 지수 흔들리고 코스닥 인버스 4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4 하자마자 올라갔어요. 은꽁님 그죠? 그럼 어저께 조금 까진 거 있고 오늘 추가했으니 나중에 좀 있으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코스닥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점 부위예요. 지금 단기 고점 부위입니다. 여기 밑으로 650 라인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지지를 해야 되는데 좀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또 지부진해집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까지도 밀렸고 코스피는 이제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문제예요. 기간이. 그죠? 기관이 매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융투자에서 그죠? 외국인이 사주는데 같이 좀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마저 손 딱 놓으면요 골치 아파지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크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한번 사들어온다 이렇게 기조를 잡으면 비교적 짧은 오랜 기간 동안 좀 사들어오고 이렇게 그 기조를 유지를 하거든요. 왜?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좋아 보인다고 사들어오고 하루 안 좋다고 확 팔고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려는 기조는 맞아요. 코스피에서. 그러나 그 업종이나 섹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너무 많이 국한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 면세점 중국 관련
신라,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요. 나머지 섹터는 그죠? 나머지 섹터는 좀 시원찮습니다. 조선주 살짝 돌아서는 것 같고요. 자, 별로 할게 없어요. 지금 그냥 관망하면 됩니다. 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섹터에 그 상승세가 집중되고 있다. 2차 전지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완전 시원찮은데, SK이노베이션 아무래도 뭐 유가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SDI가 돌파하네요. 그죠? SDI. 눌려주면 괜찮아지는 상황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 관심권에 넣어두는데, 좀 그렇습니다. 순위 떨어져요. 순위 떨어집니다. 일지모터리스 이런 것도 여기 다 포인트인데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일지모터리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다 뽑아놨거든요. 이런 거다 보고 사마콘덴서 이거 진짜 아까 와몇 퍼센트 올라간 겁니까? 이틀 만에 13% 이상 올라갔어요. 어저께 11% 맞죠? 어저께 12.6. 와 이틀 만에 15%인데 아쉽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다 돌아섰어요. 2차 전지 돌아서네요. 거의 다 돌아섰어. 전기차 별로고요. 이거 괜찮네. 수소차가 막 와, 수소차 대박인데. 특별한 뉴스 못 봤는데, 수소차.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8만 4천 대, 수소차 1만 대 보급하겠다. 그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기관이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에 같이 매도하는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참 기이한 현상이고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수급이 탄탄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자꾸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자꾸 코스닥을 좀 우려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수급이 왜 기관 외국인이 자꾸 팔고 있다 이거요. 팔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전일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 거 이거 말고는 계속 팔고 있는데 여기 개인들이 자꾸 사 들어온 거뭐사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바이오 많이 사 들어왔을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최근에 사 들어왔다면 그죠? 여기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많고 5G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략도 크게 안 틀렸지 않습니까? 뭐 RFHS가 좀 출렁했습니다만 이거는 개별 악재에 가깝게 뭐 실적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이 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일단 초반 전략은 맞았어요. 그죠? 새 5G가 반등 나올 것이다. 첫날에 KMW 12% 가까이 날랐고 RFHIC도 3% 7% 도합 10% 날랐었어요. 빠져서 그렇지. 그죠? 닥터케인 이거 빠진 거 보고 그냥 가만 안 있다 이거죠. 청산. 그죠? 아직 안 던진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반등할 때 적당히 정리하시라.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손절을 칼같이 하고 뭐 자기 자본으로만 하면 몰라도 이제 밀리면 물타기 들어가고 신용미수 해서 에라 몰라 풀빵 해가지고 해버렸을 때 휘청거리면 그죠? 휘청거리면 상당히 또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코스닥 인버스가 말을 해주네. 코스닥 인버스가 안 빠져. 지금 그래도 0.39 코스닥 오르고 있는데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집니다. 지금 현재.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시 지켜봅니다.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리면 되니까요. 올려놓으십시오.
자, 셀트리온, 여기 18만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꾸 틀어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응축하고 난 다음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18만원 여기 저항이거든요. 자꾸 멈칫멈칫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여기 적당히 여기 안에서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팍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 제법 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19만원, 20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람직한 것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 자꾸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합니다, 현재. 네이버도 뭐, 적당해요. 지금, 그죠? 여기 상단을 돌파해야 돼요, 다, 상단을. 그죠? 뭐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상단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처럼 이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탄력이 훨씬 좋아요 이게 현재는. 자, 네이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있긴 해요. 지금 신고가 인근이거든요. 신고가 인근. 그죠? 강하게 그냥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그냥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양호하게 적당히 시간 보내고 추가 상승한다면 올해 신고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여기 보십시오. 외국계 그냥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그죠? 외국계 누적을 보십시오. 전부 외국계 다 들어오고 있는 종목만 사 들어갑니다. 같이 매매하고 하는 겁니다. 저 어저께 우주님이 이거 어떻냐 물어보시던데,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다 말씀드렸는데, 와, 오늘 강하게 가네. 대박이다. 자, IT 전기전자에 집중하셔야 된다. 자, 휴대폰 부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는 거 많아요. 자, KH바텍 좀 눌리죠? 저는 큰 사이클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을 차익 실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차익 실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5G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5G가 먼저 조정 좀 받았거든요.
끝내주게 올라오고 조정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RFHIC도, 여기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오이 솔루션도 돌아서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산 네트워크도 돌아서고 있고, 에스테크. 자, 비교적, 5G는 이제 돌아서려는, 먼저 조정받았고, 돌아서려는, 추세인 반면에, 휴대폰 부품은 LG 이노텍은 열애입니다. LG 이노텍은 열애고요.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KH바텍 좀 흔들리죠. 인터플렉스 흔들리죠. 슈프리마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2만원에서 35,000원이니까 상당폭 올랐지 않습니까? 70% 가까이 올랐어요.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죠? 비교적 고점 부위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 물량 잘하면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제 KMW 같은 종목들 강하게 올랐고 이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에서 차근차근 물량 담아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박스권을 한 단계 돌파하면 이제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KMW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팀원이 그죠? 여기 사놓았어요. 돈 있나요? 돈 없습니다 해서 추가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알아서 딴거 팔고 호텔 실러 팔고 그거 사놨답니다. 잘했지 뭐. 그러면.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선물 강하네. 자, 요거 나스닥, 다우 선물이고, 요거 나스닥 선물이에요.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 집중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기관이 막 쓸어 담습니다. 그죠? 자, 상승한 이후에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하고요. 외국인은 선물 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286개약 확대.
코스피는 외국인이 900억 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기관은 지금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44억 매도 나오고 있어요. 기관이 오늘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 4천억 가까이도 매도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에. 강한 매도세로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 285억 매도, 기관은 157억 매도. 자, 하나 우려되는 건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지금 되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긴 흐름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꼭대기에서 오늘 같은 날사 들어가면 잘못하면 며칠 물려요. 다행히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좀 세게 밀려가지고 이 박스권 여기 밑에 하단까지 만약에 밀려버리고 하면 또 마음고생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8% 이상 밀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5천원권 아닙니까? 그러면 8, 9%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고생한다 이겁니다. 그죠? 꼭대기 따라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비교적 눌림목 구간에서 잘 들어간 사람이 끝까지 발라먹는다고 들고 가는 거는 용인할 수 있겠으나, 오늘 같은 날 따라 들어간다면 정말 별로 잘하는 매매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뉴스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죠? 신고가 갔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죠? 별 생각 없이 사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 출렁출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출렁하면 빠질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희한하게 닥터케이가 시장 첫날 사 이러니까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하이닉스가 5% 가고 삼성전자가 한 2%대 가고 해서 그렇지. 그죠? 대체적으로 시장 빠지면 같이 빠져요. 저도 놀랬습니다. 사한 이후에 그 다음날 5% 올라가가지고요, 하이닉스. 챙겨 먹고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고점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더간거 맞아요. 그죠? 팔아먹고 뭐손 빨고 있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네이버 들어갔다 이거. 네이버 일단 더 위에 있거든요. 셀트리온 들어갔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그죠? 여기 밑에 여기서 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인버스 까지고 있는 거, 이거 시장 좀 흔들리면 올라오면 뭐 만회 되는 거고요. 별 문제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금 좀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주식에 비중 많이 투자되어 있는 분들은요, 인버스로 해칭 좀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하고 똑같아요. 그죠?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도 추가 상승.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1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일단 단기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으니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기관 외국인 매도세 자꾸 출회되고 있으니까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피는 기관이 자꾸 매도폭을 강하게 가져오면서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 이 수급이 기관
아, 매수세로 전환되고 외국인도 같이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2215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볼린저 밴드도 위에 있고요. 아, 여러 가지 상황상 미국이 아직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란과의 어떤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란에 지금 추가 제재한다. 그러니까 이란이 군사적인 도발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전투기들하고 뭐 병력들하고 그쪽에 다 지금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모하게 전면전 형식으로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란에서는 뺨한대 때린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하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선물 아 어저께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자, 자발적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발적 시청료, 닥터K에게 도움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